안녕하세요. 오늘 저희 이제 교회에서 메타버스 공간, 여기가 이제 웹사이트보다 좀더 자유롭게 대화도 하고 만남도 하다 보니까 메타버스 공간에서 짝짓기를 하는데 전 세계 교회가 같이 하자 이런 운동을 이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메타 둘이 만난 본부 운동. 메타라는 게 이제 다양한 공간에서 이런 데서 이렇게 교회 같은 데에서 모두가 함께 만날 수 있다. 교회 안에서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만난다 하는 것이죠. 오늘은 이 스튜디오를 이렇게 약간 아이스백에서 좀 단순하게 좀 다리부터 나와서 이렇게 하게 되면 되는데, 여기 올라가서 이렇게 마우스가 올라가면 커지게 됩니다. 자동으로. 그래서 메타버스에서 짝짓기 만나는 운동 이렇게 하고, 이것은 이제 저는 이제 하나님 성전 공원에서, 이건 헤럴드 경제에 보니까 데이터 앱에 약 830억을 썼다 이런 걸 하면서 이런 그림이 있어서 제가 좀 활용을 했습니다. 하나님 공원, 교회들이 다 있는 데죠. 거기서 남녀 친구, 결혼, 직장, 기독 성도들이 전 세계 교회 속에서, 또 인근 교회, 또 교회를 가지 않고 교회 안에서 그런 공간을 따로 만들자 하는 그런 모임입니다. 만약 저도 뭐 딸이 있어서 이런 사이트를 찾고, 뭐 친구를 찾을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는 너무 작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교회에서 목사님이 추천해주는 그런 걸 공식화하자. 모든 교회에 가면 짝을 만날 수 있다. 적어도 목사님들이 그러한 공간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그러면 얼마나 여러분들이 더 안심하고 여러분의 자료를, 정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사이트에는 이제 아무나 할 수는 없고, 오직 목사님이 기독 레벨, 뭐 여기 크리스천이니까 신앙의 정도에 따라서 레벨을 넣고 그 정도에 따라서 볼수 있는 데이터가 공유되게 되는데, 이제 그것을 유료화하겠다는 겁니다. 여기서도. 그래서 이 안에서는 교회 연합 활동, 메타버스 안에서 성도들의 이 공간을 만들고, 그 공간 안에서 목사님들이 한다. 이런 내용으로 이제 만드는 사이트가 되겠습니다. 저는 오늘 아이스백으로 이제 교회에서 목사님이 설교하는 시간 서비스에서,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지금 제가 하는 식으로 간단하게 메타버스 공간을 옮긴다면 어떻게 될까? 또 이제 간단한 백그라운드에서 편안하게 이렇게 할수 있는 그림을 가지고 할수 있는 제품 아이스백을 출시하면서 교회도 신나게, 학교도 신나게 하는 것 중에, 물론 선생님 강의를 안 한다 그런 것이 아니라 강의해야죠. 강의를 클라우드로 올리고, 목사님 설교해야죠. 클라우드에 올리고, 교회 가면서 한번 듣고 요점을 듣고, 교회 안에 모임의 공간에서는 좀더 대화, 인터랙티브 시간을 갖게 하는 공간으로 하자 그런 뜻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공간은 이런 데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지만, 이 메타 공간이라는 것이 어떤 형태든 새로운 형태로 나오는 가상의 공간이 메타 공간이 되는 것이니까, 거기에서 이제 이렇게 줌으로 보면서도 할수 있고 자유롭게 하는 거죠. 저는 지금 이 메뉴에서 여기를 이렇게 변화시키면서, 이게 아이스 메뉴입니다. 이제 여기다 뭐 구글도 띄우고 여러 가지 할수 있는데, 거기서 파워포인트를 키면 파워포인트가 여기 나오는 거죠. 여기를 이제 클릭하면은 이 안에 여기 파워포인트를 이제 킨다라면 거기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어디든지 여러분 쉽게 가상의 공간을 만들고 누구나 수업을 할수 있는 방법, 아이스튜디오가 출시되었습니다. 이것은 아주 저렴하게 연간 한 7, 80만 원이면 여러분들이 1년 내내 멋진 스튜디오를 자유자재로 만들어 쓰게 되고, 이런 스튜디오들도 다양하게 제공하는 그런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다음 주에 본격적으로 아이스튜디오 백을 이용하는 설교, 강의 내용들은 모두 클라우드, 하늘에서 오는 거죠. 강의를 하고, 선생님 교실에 가서는 인터랙티브한 강의를 하는 그런 공간, 그것을 플립 러닝, 거꾸로 된 교실은 얘기도 하는데, 거꾸로 처치 교회도 이런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 메타버스 공간에서 새로운 형태로 다양하게 짝짓기도 하고, 짝짓기라고는 이상하지, 굉장히 소중한 거죠. 그런 것을 이제는 기독교 안에서 본격적으로 기독교인들이, 목사님들이 전 세계에 연결해서 하는 그런 메타 둘이 만난 본부를 만들어서
본격적인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만나는 공간, 직장도 마찬가지죠. 직장에 크리스찬을 뽑게 되면 여러분들 회사가 얼마나 더 성실한 기독인을 가지고 학교, 교회, 모든 곳이 발전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서 오늘은 메타 둘이 만난 본부라는 제목으로 간단한 아이스튜디오 100의 기능, 여기서 마우스가 올라가면 커지게 되는, 또 더블클릭을 하면 줄어들고 다음 장을 넘어가는 이런 것들이 다 여기서 이루어진다. 여기에는 메타버스 공간을 구축하는데 쉽게 교회들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 안에는 만남의 장이 있어서 그 교회 목사님 설교도 있을 수 있겠지만 꼭 그렇지 하지 않아도 이 안에서는 이제 주로 만남을 위한 공간, 설교에서 여러 가지 교회에 대한 교리나 이런 것을 조금 뒤로 하고 만남의 이야기를, 사랑의 이야기를 나누는 공간을 하고자 하는 것이 이 메타버스 공간의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이런 얘기를 가지고 몇 가지 내용들을 이제 설명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아이스튜디오 많이 사랑해 주시고, 정보, 지식 공유방은 클라우드로, 그리고 만났을 때는 가슴과 가슴이 된 지혜의 공간으로 바꾸는 새로운 스마트 교회, 스마트 학교가 되는데 다림이 조그마한 공헌을 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